바로 이 정도예요. 공기대전 6인조 풀 세트 뒷면에도 옆면에도 앞면에도 풀 전사가 나와 있는데요. 제가 대적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. 소재 자체가 일단 슈퍼 세라믹 재질이라고 해서 강도는 세고 깨끗한 우윳 빛깔에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디자인이 탄생을 하기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죠. 왜냐하면 네. 이 디자인 자체가 실제로 영국 더글라스 에이그라고 하는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컨펌을 한 특별한 네,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을 받아내기에 고객님 네. 잘 어울릴 수 있는 한식 문화에 정말 적합한 디자인으로 탄생을 하고요. 네. 전사지가요. 지금 양옆으로 두 군데가 아닙니다. 네 군데 사면으로 들어가죠. 공기 안쪽으로 들어가죠. 특히나 띠 전사지가 한번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디테일을 보시면은요. 정말 흡사 내가 갖고 싶었던 정말 유명 브랜드 못지않은 아름다운 네. 작품으로 탄생이 됩니다. 진짜 이게 네.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요. 그리고 로얄 스튜어트라는 이 브랜드 명을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특별해도 네. 우리가 주부들이 쓰기가 불편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무게도 가장 적당한 무게감이고요.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가 잘 나가지 않고 강도가 세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네. 일부러 날카로운 무건으로 지금 막 이렇게 부딪히는데도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. 그 비밀이 있어요. 이 가운데 부분은 너무 무겁지 않게 약간 얇게, 얇게 해드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두툼하게 처리를 해드려서요. 웬만해서는 부딪혀도 이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네, 거죠. 라스트롤 공법이에요, 고객님. 모셔도는 그릇 아닙니다. 막 쓰십시오. 이가 나가거나 뭐 깨져가지고 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막 쓰셔도 되는 예쁘지만 실용적인 그릇으로 마무리 부분까지 두텁게 만든 잘 만들어진 그릇이에요. 네. 그래서 예. 공기 대접이 진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접시류가요. 다양한 것이 로얄 스튜어트의 방송입니다. 보시면 그냥 소 아니에요. 중, 대, 특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살짝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마치 액자 형태로 고급의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. 특대 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지름이 약 28cm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커다래요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무리 비싼 명품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평평한 것들이 많거든요. 근데 굽 처리가 이렇게 2중, 3중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국물이 자작한 요리를 얹으셔도 되고 한 접시 요리를 얹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접시류가 강화된 그런 방송. 여기에 참기류까지도 넣어드리니까 네. 손님 아무리 많이 오셔도 우리 식구들끼리 뭐 여러 가지 요리해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? 네.